햄하, 안녕하세요. 햄토피아입니다. 햄스터의 치아는 죽을 때까지 평생 자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햄스터의 치아에 관한 이야기와 질병, 그리고 이갈이에 도움이 되는 용품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햄토피아. 햄스터는 포유강의 한복을 이루는 동물군으로 손곱니가 없고 4개의 앞니와 12개의 어금니를 가지고 있으며 일생 동안 치아가 자라는 설치류인데요. 햄스터의 앞니는 딱딱한 식물의 껍질 등을 갉아 먹이를 얻는 용도로 쓰이고 손곱니는 없지만 모든 음식을 잘게 으깰 수 있는 두꺼운 에나멜층에 감싸진 어금니를 가지고 있답니다. 햄스터의 앞니 중 윗니는 짧고 아랫니는 윗니 대비 3배 정도 긴 것이 특징인데요. 아랫니는 좌우로 벌리고 오므릴 수 있는 구조로 아랫니를 벌리게 되면 그 안에 윗니가 움푹 들어가게 되면서 상대를 조금 더 치명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햄찌의 필살 스킬이라고 볼수 있답니다. 또한 앞니는 치근이 열려있어 끊임없이 자라게 되고 매년 5cm 이상 자란다고 하는데요. 야생의 햄스터들은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며 자연스럽게 이갈이를 하지만 케이지 안에서 키워지는 우리 햄찌들은 이갈이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먹이나 이갈이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을 제공해 햄스터의 치아를 마모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적절한 이갈이를 하지 못해서 치아가 과도하게 자랐거나 유전적 이유 혹은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이 올수 있는데요. 이때 치아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면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돼서 살이 점점 빠지고 최악의 경우 영양실조로 아사하는 사고가 생길 수 있고 잇몸이나 피부를 뚫어 상처가 나고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두개골을 뚫고 나갈 정도로 정말 위험합니다. 하기 때문에 햄스터가 평소보다 음식을 잘 먹지 못하거나 부드러운 음식만 찾고 살이 점점 빠진다면 치아에 이상이 생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단하면서 햄스터에게 무해한 재질의 장난감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갈이 나무로는 사과나무, 뽕나무, 사탕수수, 연줄기, 칡뿌리 등 햄스터에게 해롭지 않은 제품을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곡물 등을 혼합해서 만드는 익스트루전 과 껍질이 있는 곡물, 그리고 호두, 잣, 아몬드, 땅콩, 피스타치오 같은 딱딱한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견과류를 활용해 자연스러운 이갈이를 유도하고 햄스터 케이지에 넣어주는 용품들도 무해한 나무로 된 자작나무 은신처나 코코넛 은신처 등을 사용하여 햄스터가 안전하게 이갈이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햄스터는 이갈이 용품을 넣어줘도 케이지를 갉는다고요? 그런 행동은 보통 여기를 갉아서 탈출하겠어라는 탈출 욕구로 내 햄찌의 케이지가 너무 작은 것은 아닌지 케이지의 구조가 너무 단조로워서 햄스터가 심심해하는 게 아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가다 햄스터의 치아가 누런 걸 보고 충치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햄스터가 성장하며 칼슘과 구리 등을 함유한 치아를 감싸는 단단한 법랑질층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누런색으로 변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히려 치아가 하얄 경우 칼슘이 부족하다는 증거이니 치아가 부분적으로 하얗거나 4개의 앞니 모두가 하얗다면 평소 영양분을 알맞게 챙겨주고 있는지 햄스터에게 질병은 없는지 살펴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햄스터 치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구독자분들의 좋은 댓글들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